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담블리게 제록입니다. 자, 오늘은 오래간만에 피규어네요. 리뷰를 부탁해 시간에 구독자 리슬링님이 위탁해주신 메가하우스에서 발매한 GGG 건담 걸즈 제너레이션에서 발매한 호시노 후미나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그 후미나 아닙니다. 네. 2015년 7월에 발매한 피규어입니다. 가격은 행가로 6,400엔이고요. 그 후미나와는 전혀 다른 외형이고 애니메이션에 좀 더 충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덕분에 굉장히 좀 이쁘더라고요. 박스부터 좀 볼까요? 기본적으로는 상품의 사진이 있고 뭐 로고가 있고 그리고 옆에 뭐 상품의 다른 사진들, 다각도로 찍은 사진들 보입니다. 얘는 이제 노즈리얼라이즈랑은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직접 까면서 또 보도록 합시다. 일단 센스 있다고 느껴지는 거는 박스 내부. 저쪽 내부 보면은 이제 프랍스키 입자가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의 배경이 되어 있죠. 이런 건 좀 인상적이네요. 자, 꺼냈습니다. 꺼낸 것까진 좋은데 이 후미나 안에 오래 있어서 그런가 베이스가 발 모양이 안 맞기 때문에 좀 당겨서 이럴 때는 이렇게 진짜로 제대로 꺼냈습니다. 뭐 이쁘네요. 호시노 후미나라는 느낌도 확 나기도 하고 특히나 복장이 확실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 덕분에 좀 다르긴 다르네. 일단 얼굴부터 볼까요? 되게 걱정했던 부분은 역시 애니메이션과는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솔직히 좀 앞섰습니다. 프라모델이 그 후미나가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거든요. 근데 피규어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머리카락도 그라데이션으로 약간씩 명암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머리끈도 깔끔하고 특히나 이 후드 점퍼 집업 점퍼의 이 무광틱한 느낌과 옷 주름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. 괜찮은데요, 퀄리티? 그리고 이제 바디 탱크탑 부분과 그 하의 부분까지도 애니메이션 속에 봤었던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 애교라 그래야 되나? 이 고양이 있죠? 고양이 배지. 요게 좀 눈에 띄었는데 뭐 잘 나왔네요, 이것도 뭐.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의 느낌만 딱 잘 살려주고 더 이상은 뭔 없습니다. 얘는 뭐 캐스트오프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점퍼 집업이 뭐 벗겨진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심지어 교환 파츠도 없어요. 그래도 도색은 참 깔끔합니다. 네, 그것만큼은 인정해야겠네. 도색 참 깔끔해요. 피부 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은은하게 또 명암 처리되어 있어서 보기 좋았고 이런 조형 부분, 다리가 접히는 부분의 조형 같은 것도 꽤 신경을 쓴 게 눈에 띄네요. 신발 부분도 양말과 함께 뭐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습니다. 미스가 없어서 그게 참 좋네. 베이스 이제 보니까 은이 프라프스키 입자가 나와야 할 것 같은 육각형이군요. 심지어 파란색. 센스 있습니다. 멀리서 봤을 때 눈치 못 챌 만한 게 손톱. 손톱 부분에 도색도 되어 있고요. 반대쪽 손톱도 마찬가지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. 손목끈도 팔찌도 뭐 괜찮고요. 이게 캐스트오프 기능이라든가 그런 기믹은 없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내부를 등쪽을 좀 보고 싶은데 저는 등쪽도 뭐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겠죠 설마. 표정 부분에서는 눈썹이라든가 비대칭이지 않을까 했는데 대칭으로 잘 나왔고요. 눈동자도 잘 된 것 같습니다. 뭐 얼굴은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군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리슬링님이 위탁해주신 그 후미나와는 다른 GGG 호시노 후미나의 리뷰를 해봤습니다. 되게 간단합니다. 좀 교환 파츠나 아니면은 뭔가의 루즈 파츠가 있지 싶었는데 그런 건 뭐 없었네요.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. 그래도 뭐 피규어 자체는 잘 나왔으니까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재룡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때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. 안녕! 빠바쉐이!